잠깐, 오늘 배달음식 시켜 드실 건가요? 일단 시켜서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무방비로 주문했다간 무조건 과식합니다. 배달음식으로 배 터지게 먹느냐, 적당히 먹고 다이어트에 지장받지 않느냐는 어떻게 주문했느냐에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는 살도 빼고 싶고 배달음식도 먹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주문하세요. 체중 감량, 맛있는 음식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배달음식 시켜 먹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혼자 시켜 먹을 때와 누군가와 같이 시켜 먹을 때. 이두 가지 상황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혼자 시켜 먹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애초에 다 먹어도 괜찮을 만큼만 주문하는 겁니다. 김밥 한줄 시킬 때밥 얇게 넣어주세요. 추가 요청. 초밥 10피스 시켜 먹을 때밥 최대한 조금 넣어주세요. 추가 요청. 비빔밥, 덮밥, 볶음밥 먹을 때밥반 공기만 넣어주세요. 추가 요청. 요 리스트들은 제가 가장 강조한 우리 지킴이 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일 텐데, 내가 오늘 시키고 싶은 메뉴가 떡볶이, 피자다 일 때가 중요해요. 일단 큰 피자 한 판, 큰 통에 담긴 2인분 이상짜리 떡볶이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 오늘은 적당히 먹을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일단 시키면 무조건 많이 먹어요. 식욕이 편안해서 양 조절 잘 하시는 분들은 100가지 음식을 마음대로 시켜놓고 드셔도 됩니다만, 저희는 아니죠. 헬스계의 어린이를 헬린이라 한다면 우리는 아직 식사량 조절이 어려운 식사조절 어린이, 식린이, 양린이. 아무튼 그런 우리에겐 애초에 식사량 조절이 쉬운 식사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내가 오늘 떡볶이가 당긴다 하면 떡볶이 큰통 하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잘 검색해보면 한컵 떡볶이를 주문해 드시면 됩니다. 혹은 요즘엔 더 발전해서 김밥집에 검색하면 김밥 반줄에 떡볶이 2분의 1인분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요런 거 드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피자를 원한다면 한 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엔 또 조각조각으로 주문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요런 곳을 찾아서 내가 오늘 먹을 만큼만 한 조각에서 두 조각 정도만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떡볶이는 엽떡이지 그럴 거면 왜 시켜 먹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자, 내가 체중 감량을 원하지 않거나 엽떡 큰 통을 먹어도 양 조절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면 당연히 자유롭게 시켜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체중 감량도 하고 싶은데 오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고, 시켜 먹자니 과식할 것 같고, 안 시켜 먹자니 조만간 입 터질 것 같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니즈를 적당히 충족시킨 방법으로 식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배달은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음식 찾기가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어플이 좀 많이 발전해서 최소 주문 금액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에서 검색하기, 이런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 세팅을 한 후에 검색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소식 공식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소식, 미각의 관점에서 전해드리면, 피자 먹을 때 피클, 볶음밥 먹을 때 단무지, 치킨 먹을 때 치킨무, 요런 서브 메뉴 종류가 메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요런 거는 애초에 받지도 말고 요 메인 메뉴에만 집중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요때는 혼자 먹을 때와 다르게 메뉴 선택에 대한 권한이 100% 나에게 있진 않죠.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견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 메뉴가 있는 메뉴로 주문을 몰아가야 됩니다. 보통 일반식 식사량 조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먹을 때 특히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같이 한 곳에 두고 먹으면 내가 얼만큼 먹은지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옆에 있는 한 명만 빨리 먹어도 그 속도에 영향을 받아 더 빨리 먹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많이 먹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어린 시절에 형제 자매와 많이 먹기 경쟁을 했다면 그 경험이 남아있어서 누군가 먹을 때 내가 크게 욕심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빨리 먹고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애초에 없앤 1인 메뉴, 각각 개인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엽기 떡볶이, 닭볶음탕, 찜닭, 마라탕 이렇게 다 같이 두고 먹는 음식은 비추,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덮밥, 볶음밥. 혼자 먹을 때 메뉴랑 비슷하긴 한데 이런 개인 메뉴 음식을 추천드려요. 아, 내가 이런 메뉴로 밀고 갔지만 결국에는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메뉴를 시키게 됐다라면 음식이 오는 동안 내가 얼만큼 먹을 것인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뼈 있는 치킨 시켰으니까 두 조각 먹어야지, 순살 치킨 시켰으니까 나 3, 4조각 먹어야지 이렇게요. 내가 미리 오늘 먹을 양을 정해두면 누군가 같이 먹어도
또 그 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다이어트에 방해되지 않을 적정량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양념류가 가득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면 꼭 리뷰를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같은 음식도 어떤 가게에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끼 식사량이 달라집니다. 검색했을 때 좀 짜네요, 자극적이네요, 이런 리뷰와 맛있다는 리뷰가 섞여 있으면 자극적으로 맛있는 가게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집은 내 미각을 둔하게 만들고 식사 속도를 높여서 더 많이 먹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 리뷰에서 양념이 담백해요, 짜지 않고 딱 좋아요, 감칠맛 나요, 이런 위주의 리뷰가 있는 가게는 양념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닭볶음탕을 시켜 먹게 된다 한다면 꼭 리뷰를 한번 슬쩍 보시고 짜다는 리뷰가 있다는 집보다는 담백하다, 감칠맛 난다, 자극적이지 않다, 이런 리뷰가 있는 가게로 찾아주세요. 자, 오늘의 살 빠지는 배달 음식 주문 팁 어떠셨나요? 내가 어떤 음식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입 터질까 불안하다면 꼭 최대한 내가 애초에 적당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식사와 꾸준한 자기관리가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던 살 빠지는 라이프스타일 3주 코칭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15개의 식욕 안정화 강의와 마스터의 1:1 코칭으로 3주 동안 일반식 먹으면서 감량을 성공하는 동시에 졸업 후에도 감량을 지속할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드리는 코칭이고요. 식욕이 한 번에 안정화되진 않지만 3주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강의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개수라 많은 인원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하게 되실 일기분들의 3주 뒤 변화를 약속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엔 집에만 있으면 먹고 먹고 또 먹는 지킴이를 위해서 집에서 무식욕자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놔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